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칸디루 영상인데요. 제가 얘네 연말이기도 하고 그간 너무 그지 같은 것만 먹인 것 같아서 간만에 몸보신 하라고 시장 가서 맛있는 걸 사왔어요. 오늘 칸디루한테 줄 먹이는 바로 아귀예요. 나름 제일 작은 거라고 사온 건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이게 아귀가 새보다 양이 많기도 하고 내장이 너무 크길래 내장은 제가 조금 제거를 했고요. 이거 솔직히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간 영상 찍는다고 진짜 못 먹을 거 먹을 거 다 먹어본 칸디루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사왔어요. 이제부터 이 아귀를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 자, 아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와. 오, 반응 개빨라요. 이게 아까 넣기 전에 맡아봤는데 진짜 비린내가 미쳤더라고요. 근데 칸디루가 비린내가 있으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냄새 맡자마자 아, 이거 우리 칸디루가 정말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 먹네요. 오, 이게 뭐야. 오, 입안으로 들어갔어. 미친. 세상에. 와, 근데 진짜 살벌하게 잘 파먹네요. 이게 아귀가 살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비늘도 없고 얘네가 굉장히 잘 파먹고 있어요. 오, 막 지금 안으로 파고 들어갔죠. 와, 지금 몸속에 칸디루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애들이 다 꼬리 쪽에 몰렸는데 이거 아귀를 들어보면 이 안에 칸디루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오, 지금 몸 안에서 막 칸디루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왜 다 절로 모였대? 저 꼬리살이 맛있나봐요. 다 지금 꼬리로 몰렸거든요. 오, 우리 코이 선생님 지금 거의 칸디루인 줄 알았잖아. 오, 얘가 지금 그간 살이 많이 쪘거든요. 육식을 좀 했더니. 와, 근데 지금 칸디루들 그새 지금 살 파먹고 배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오, 지금 아귀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오, 아니 근데 이놈의 코이는 육식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이게 들어왔을 때 상태 진짜 수입할 때부터 좀 그지같이 들어왔던 애들인데 좋은 거를 많이 주워 먹고 나선지 지금 지느러미도 되게 길어지고 깨끗해졌거든요. 게다가 칸디루가 저런 코이 같은 애들 지느러미를 건드리는 코이가 아니라서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와, 얘 배 봐요. 무슨 알배 찬 거 같네요. 뭐야, 벌써 다 먹은 건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지금 식사가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입질을 조금씩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칸디루가 슬슬 이제 여기서 추양이 오래되고 해서 먹이 반응이 엄청 올라갔다 보니까 먹는 스피드가 이제 엄청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영상 찍으면은 그래도 5분은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분 만에 뭐 다 집어먹었죠. 한번 이거 들어가지고 지금 꺼져. 들어가지고 이 안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은 다 빠진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꺼내서 봐볼게요. 어두우니까 조명을 좀 켜고. 와, 지금 보면은 여기 살 파먹은 자국 보이세요? 살벌하게 파먹었죠. 이게 마릿수가 많고 이 고기 양이 적으면은 이 안으로 아예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안에서 막 가만히 막 그냥 잠만 자고 먹고 일어나면 다시 자고 막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아귀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애네가 막 그 살을 되게 막 많이 파먹고 그러진 않았네요. 뼈가 보일 만큼. 아귀 크기에 비해서 칸디루 숫자가 적은가 봐요. 아까 꼬리 집중적으로 먹던데 와, 구멍 뚫렸어요. 지금 안에 그냥 손가락이 이렇게 관통될 정도로 구멍이 뚫려버렸거든요. 오, 지금 안에 여기까지 비어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비어있어요. 제 손가락 들어간 거 보이세요? 손가락에 막 들어갈 만큼 다 파먹어 놨죠. 여기 아까 막 열심히 파먹더니 구멍을 내놨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칸디루는 그냥 종류 불문 시체를 파먹는 이제 야생에 존재하는 시체 청소부예요. 그래서
그냥 죽은 거 냄새가 나거나 하면은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살을 파먹거든요. 거기에 사람도 해당이 돼요. 사람도 뭐 익사를 하거나 해서 이제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칸두리에 먹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잡아먹은 영상이 몇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칸디루는 식인어다 그런 게 이제 이미지가 좀 박혀 있는데 칸디루는 식인어가 아니라 그냥 시체를 파먹는 물고기입니다. 제가 얘네 수조에 맨날 손 넣고 그냥 청소하는데 그냥 사람 멘살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안 가져요. 그냥 이런 애들 맨날 손 걸렸네. 이런 애들 맨날 이렇게 막 만지고 해도 얘네 신경도 안 쓰거든요. 지금 배가 불러서인 것도 있는데 뭐 평상시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넣을 때 그냥 손 넣고 꺼내잖아요. 그냥 관심도 안 가져요. 얘네는 오히려 신선하거나 한 거는 잘안 먹고 좀 썩은 내가 나거나 하면 잘 먹더라고요. 시력이 나빠서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아기도 이빨이 살벌하네요. 여튼 지금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상이 끝나버렸는데 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칸디루한테 이 아기 먹이는 영상이었고요. 이게 칸디루가 빨리 마릿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수입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 마릿수 더 추가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뼈만 남기는 거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주던 돼지 머리도 그대로 냉장고에 있거든요. 다음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남은 거는 피라냐나 줘야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은 칸디루한테 아기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얘네도 연말인데 좋은 거 먹어봐야죠.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